노래는 음정 박자 맞았다면 그 다음엔 결국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게 진심이잖아요. 그래서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건그 가사가 나에게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. 모자라는 노래 실력으로 뭉친 음치 중창단. 3주 전 우리의 첫 합창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처음 마보의 성을 불러봤던 날, 기억하십니까? 나의 꿈 속에서 한 줄 들으세요. 어려운 뿐이지만 너라고. 여보세요, 제가 한 줄 들어보세요. 아, 이제 노래가 겁이 나서 못 부르겠어. 음정 박자 무시는 기본, 돌림 노래로 만들어버렸던 우리들의 노래 실력. 할 말을 잊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첫 합창. 그리고 3주간의 훈련.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.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.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.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. 음치가 영원히 못 벗어날 줄 알았는데,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서, 아, 노력하고 연습하면 할 수 있겠구나. 저도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아진 케이스라고. 목에 힘도 많이 빠지고, 그 다음에 소리도 더 전보다 맑아지고. 노래 부르는 이게 억압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풀리니까 소리가 올라가서 여유가 생긴 거죠. 이게 지금은 노래 부르는 게 약간 즐거워졌어요. 너무나 소중해 함께 뛰어나진 않았지만 하모니를 이룬 우리들의 마지막 합창. 그 최고의 순간이 지나갔지만 기억은 영원할 것입니다. 음치 탈출선은 노래하는 기쁨을 새롭게 찾았습니다.